지금부터는 평가에 들어가는데, 자, 평가는 교육생들 우측면에 보이는 흙을 파놨는데, 자, 포탄이 떨어졌다. 폭우가 생기면서 장비가 기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나, 김수로병? 못하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장갑 전투도자를 이용해서 흙을 가져와서 스크레이핑 기능으로 메꾸고 원활하게 기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는 그런 평가가 되겠다, 알겠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함영기 상병이 장비의 앞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손진영 일병이 먼저 탑승을 해서 평가를 들어가보도록 하자,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장비의 수신호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시동켜가 되겠다. 시동꺼 자세가 되겠다. 무슨 자세? 모르겠음이라는 자세가 되겠다. 알겠나? 예! 내려서 진영과 맞게끔 해준 상태에서 먼저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리라고 하는 실수, 수신호가 실수한 거네. 함영기! 도자삽부터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어머, 이건 뭐죠? 진영이 선임이 실수를 했네요? 함영기, 뭐 알려준 거야? 안녕하십니까, 상병 함영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신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군기는 잊지 마시고, 기본적인 군기는 잊지 마시고,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알려준 거야?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하나, 정신을! 둘, 달리자! 하나, 정신을! 둘. 신채빈 상병이 약간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자, 뒤에 있는 흥분 기쁜다. 야! 꼭 혼났습니다, 같이. 정말 절묘할 정도로. 얼차이가 참 달았습니다. 혼자 한 것보다 둘이 했기 때문에. 이번엔 수로 차례입니다. 까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 폭우가 없어지고 지금 이대로 우리 군이 기동할 수 있을 정도의 평탄화가 되었다. 김수로 일병에 비해 손진영 일병은 조금 부족하지만 다시는 함영관 3번과 함께 조금 더 나머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알겠나?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자, 알겠지?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진 힘과 체력을 모두 쏟아붓고 스스로 끈기와 인내의 맞아, 한계가 어디인지 느끼게 해준 공병의 첫 훈련. 그 훈련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